안녕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 해내고 싶은 것, 그렇지만 그만큼 어려움도 많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록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기로 해요. 오늘은 챕터 2, 사람을 상대하는 비결.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다루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뭔가를 시키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건 바로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갈망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게 마련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1. 건강과 생명의 보존. 2. 음식. 3. 잠. 4. 돈과 돈으로 살수 있는 것들. 5. 내세의 삶. 6. 성적 만족. 7. 자녀의 행복. 8.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는 느낌. 링컨은 모든 이들은 칭찬을 좋아한다 라고 편지에 서두를 적었던 적이 있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본질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은 인류와 동물을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다.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 일이다. 사람들은 주목을 받고 교감을 나누고 인정받는 느낌을 얻기 위해 병이 들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미쳐가는 이유가 가혹한 현실에서 거절당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존재감을 정신 착란으로 세운 꿈나라에서 얻기 위해서라고 단언한다. 미국에서는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 이런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더 많다. 정신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정신과 병원으로 꼽히는 곳의 수석 내과 의사에게 이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미친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얻을 수 없었던 인정받는 느낌을 미쳐서 얻게 된다고 말해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내게 해준 이야기다. 결혼을 했다가 비극적인 파국을 맞은 환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성적 만족감, 자녀와 사회적 명성을 원했지만, 삶은 그녀의 바람을 철저하게 저버렸지요.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거부하면서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자녀도 없었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어요. 그녀는 미쳐갔습니다. 상상 속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처녀 때 이름을 되찾았어요. 지금은 영국의 명문 귀족과 결혼했다고 믿으면서 자신이 레이디 스미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매일 밤 아이를 가졌다고 상상합니다. 만날 때마다 의사 선생님, 어젯밤에 아이를 낳았어요. 라고 말하지요. 과거에 그녀의 희망이 담긴 배는 현실이라는 날카로운 암초에 좌초되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하지만 정신병이 만들어낸 환상의 섬에서는 화창한 날씨 속에서 그녀의 박엔틴 범선이 바람의 노랫소리에 불룩해진 도치로
항구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내 힘으로 그녀의 정신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쳐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 훨씬 더 행복하니까요.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는 느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미쳐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정신병의 이면에 존재하는 바로 그 인정을 사람들에게 해준다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자녀나 친구, 직원들의 육체적인 성장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만 그들의 자존감을 키워주지는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소고기에 감자 요리를 대접해서 에너지를 길러주기는 하지만 새벽별을 보며 음악을 감상했던 추억처럼 몇 년 동안 머릿속에서 울려 퍼질 다정한 감사와 인정의 말을 해주는 건 무시한다. 부모의 관심과 인정만큼 아이를 기쁘게 하는 일은 없다. 진정한 인정은 비난이나 비웃음이 이루어내지 못한 일을 해내고 만다. 상처를 주는 것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내지도 못할 뿐더러 아예 상대의 주목도 받을 수가 없다. 스크랩했다가 거울에 붙여놓고 매일 눈에 띄도록 해놓은 오래된 경고가 하나 있다. 나는 이 세상을 딱 한 번 살다가 간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선행이나 친절함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할 것이다. 나는 미루거나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길을 다시는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에머슨은 말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든 나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배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룬 것들에 대한 생각은 멈추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알아보는 일을 시작해보자. 그리고 아첨일랑 생각도 하지 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칭찬을 하자. 진심을 담은 칭찬을 아낌없이 주자.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평생 되풀이에 기억해 줄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잊은 후에도 계속 그 말은 남아 되풀이 될 것이다.